그러면 문제집이요. 9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그러면 지금 이제 뭐, 합격을 이제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학원 도와주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못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합격생들하고 일제가 뭔가를 좀 메뉴 같은 거 만들어 놓으려고요. 이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내년에 합격했을 때, 사실 합격하고 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뭐, 어디 가서 연수를 좀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 가서 부탁하고 뭐, 면접 보러 다니는데 좀 웃기잖아요, 사실. 성인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고 났을 때, 취직한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좀 도움을 주고, 또 연수했을 때 직접 오픈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합격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바로 좀 연수하고 아는 우리 학원 동문들 있잖아요. 연수하고 바로 오픈할 수 있도록. 왜냐면 남 밑에 가서 절대 돈을 못 벌거든요. 그냥 남 밑에 가서 일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하도록. 물론 뭐 전국에 있는 학원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학원은 없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이번에 이제 합격한 그 멤버들이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학원하고 또 이 의견들 시대고 그러니까 아무튼 같이 공동으로 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합격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강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이 법률 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은요,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일반적에서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요,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목적은 확정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적법하고요. 사회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우리 다 이제 공부한 거죠, 여기 부분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의사 표시.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한 게 대리권을 공부했잖아요. 잠깐요. 대리권.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약간 요약을 하면서 정리하도록. 그래서 확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계약 체결 당시,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확정 언제까지다? 이행기까지.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럼 목적의 가능성이죠. 가능성은 뭐에 따라서? 사회통념이요. 사회통념에 따라서요. 사회통념에 따라서 여기서 가능과 그 다음에 여기 불능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능이죠. 불능은요. 또 이것을 계약 체결 당시. 체결 당시 다른 말로 체결이라는 것은 성립이죠.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 불능하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여기서 여러분요, 원시적 불능은 뭐다? 이미, 이 말이죠. 이미 멸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멸실. 그럼 이 원시적 불능은 뭐죠? 원시적인 원래 불능은요, 객관적 불능이 돼야 돼요. 주관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에요. 객관이라는 것은 3층짜리 건물이 전부가 다 멸실이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이요. 전부가 불능일 수 있고, 일부가 불능일 수 있어요. 이 전부가 불능인 것을 뭐라 한다? 여기서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 후발적 불능을 말한다? 이것을 유효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항상 무슨 말이 나온다? 여기서 매매계약 체결 후, 이렇게. 체결 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은 전부가 원래 무효인데요. 전부 불능일 때 무효인데요. 535조 계약, 뭐라고? 계약 체결상에. 체결상에 무슨 책임?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이때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신뢰 이익이다. 이행 이익이다. 여러분요,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 배상을 하죠? 신뢰 이익 배상을 하죠. 후발적 불능은 무슨 이익 배상을 하죠? 이행 이익 배상을 하죠. 이게 하나의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신뢰 이익은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 같은 것이고 이행 이익이라는 것은 전매 차익이다. 기억나나요? 자, 그다음에 이때 과실 책임은 여기 보면 원시적 관계되죠. 그러니까 무슨 이익이다? 신뢰 이익이다 이 말이고요. 일부가 불능일 때는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렇게요.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뭐냐면, 뭐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평당 100만원. 알겠죠? 100평.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아파트 분양이죠?
이런 경우는 면적이 부족하다. 574조. 수량 부족. 수량 부족의 뭐다? 담보 책임이다. 왜냐면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서 뭐냐? 수량이 부족하니까 대금 감액이란 말이 있잖아요. 대금 감액을 청구하려면 그 계약은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 되겠죠. 유효. 그래서 수량 부족의 경우는 담보, 뭐죠? 계약 철상의 과실책임은 될 수가 없다. 계약 철상의 과실책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계약 철상의 과실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런 말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이죠. 그래서 일부가 불능일 때는 계약 철상의 과실책임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여러분요. 여기서 채무자가 잘못한 경우가 있다. 채무자. 두 번째는 채권자가 잘못한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쌍방이 잘못이 없는 경우. 여기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고 여기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봐. 쌍방이 잘못이 없단 말은 천재지변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채무자를 매도인이라고 한다? 매수인이라고 한다? 매도인. 채권자는 뭐라 한다? 매수인이다. 기억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채무불이행이요. 이것을 채무불이행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는 여기서 이연불이행이니까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손해배상이요. 이 손해배상을 뭐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전부배상이라고도 얘기해요. 전부 보상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상회복. 오늘 우리가 무효와 취소를 할 때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이고요.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잘못한 것을 채권자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하고요.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 또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상청구권이다. 대상이라는 것은 뭐다? 건물이 없어지고 대신 화재 보험금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 화재보험금을 대상이라고 그랬죠? 대신 그것을 달라. 이렇게요. 그럼 이제 시험이 뭐가 나온다 했죠? 이 전체를 뭐라 한다? 후발적이라고 하죠? 후발적인 것이 아닌 것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후발적인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그러면 정리한 것은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란 건 뭐냐? 첫 번째, 계약 체결 후 채무자가 잘못이 있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요. 채권자가 잘못한 것을 위험부담이라고 해요. 구별해야 돼 반드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시험이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죠.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 그것을 뭐라 한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됐다 이 말이죠.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고르시죠. 이미 멸실.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찾으시죠. 이미 멸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임이란 말은 뭐다? 원시제가 관계된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요. 22번 한번 봐보세요. 93페이지요. 22번.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맞춰줬다. 그럼 이런 봐봐요. 가등기, 93페이지 22번 1번. 가등기죠? 그다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써 단순히 예비 등기에 불과. 가등기는 진짜 등기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비 등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등기를 못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행 불능이 된다. 틀렸어. 이거 뭐냐면,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봐봐. 그러면요, 갑하고 을하고요, 이 계약, 이 물건이요, 20억짜리요. 20억짜리를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3억을 주고요, 중동으로 10억을 줬단 말이죠. 그럼 13억이 넘어 들어갔죠. 그런데 이 만약에 이 갑이요,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야? 그럼 우리는 등기 하려면 잔금을 다 주고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 불안하니까 갑이라는 사람한테 뭐라냐? 야, 너 이 1번 갑이죠? 너한테 2번 여기다 가등기를 좀 해달라. 내 앞으로 가등기. 가등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가라는 것은 찜었다. 거짓 같아요. 거짓말로 등기한단 말이에요. 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잔금 주고 이제 진짜 등기를 하겠죠. 그런데 가등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갑이 이것을 3번 병한테 또 판 거예요. 4월 1일 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돼. 왜냐하면 가등기는 가짜 거짓말 등기다 이 말이죠. 2번에 순서를 찜했는데요. 나중에 진짜 등기를 해야지 을이 소유자가 되는데 아직은 진짜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파니까 병이 그걸 등기를 받으면 병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병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미 을 앞으로 가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등기해서 그럼 나중에요 이 을이요 나중에 잔금이요 7억 주고 여기서 을이요 진짜 이제 등기를 해. 그 진짜 등기를 다른 말로 번등기라고 하거든요.
진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의 등기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문제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꼭 진짜 본등기를 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본등기 못하면 어떻게? 10년 안에 등기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요? 그러면 도리어 의뢰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할 물권법에서 2번의 순위를 보존하는 등기인데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여전히 병한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 불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번은요. 그래서 1번 틀렸죠? 민법이 규정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줄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하고 관계된다? 원시적 불능. 맨 끝에 원시적 불능 옆에 줄고 거기다 써 원시적 불능에다 뭐라 쓰냐? 이미 멸실 가로 여기다 놓고 뭐라 쓰냐? 그다가요 이미 멸실 또는 이미 수용이라고 써. 수용. 자, 3번은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줄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죠. 그럼 봐봐. 후발적이죠. 여기 봐봐. 우린 여러분요. 아무리 아는 얘기인데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기가 된다겠냐? 반드시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소유가 아닐 때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매매계약 체결한 후에 목적물의 소유자가 제3자로 밝혀진 것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체결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것이요. 밝혀진 것만으로 임대인의 사용, 수익, 제공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것으로 말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그 다음에 4번은요. 그 말은 뭐냐면 3번은요. 3번은 뭐냐? 맨 끝으로 봐봐. 거기다 써. 원칙적으로 유효 이렇게. 왜? 후발적이니까. 원칙적으로 유효. 자, 4번은요. 채무자의 계약상 채무가 이행불능 박스. 이행불능 이퀄 채무불행이죠. 그것을 채무불행이에요.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가 불능이죠. 채무자의 맛으로 이행불능 채무불행. 최고 없이 말 수 있다. 해제. 최고 없이 줄곧고. 그 다음에 맨 끝에요. 해제 줄곧고. 그 다음에 5번은요. 계약 체결 후또 후발적이죠. 누구의 잘못이 이걸 알아야 돼. 매수인 줄고 책임 있는 사유 줄고 책임 있는 사유를 뭐란다 써봐. 이퀄 귀책 사유.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가 귀책 사유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누구죠? 매수인이죠. 여기서 중요해. 매수인은 채권자다 채무자다. 매수인은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권자. 이걸 알아야 돼. 매수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죠? 멸실된 경우 동그라미 써.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자, 그럼 봐. 여기 한번 잠깐 봐.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이죠. 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2월 1일. 그래서 여기서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2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2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됐어. 2월 20일 날. 이러면 그럼 어떻게 돼? 2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됐죠. 후발적이죠. 일단은 유효이죠. 근데 이것이 매수인 을 때문에 건물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를 해줄 수 있어 없어 갑은? 아, 건물이 없는데 등기를 어떻게 해줘? 등기는 못 해주죠. 대신요 갑은 을한테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니 을이 잘못했다잖아요. 여러분 집이 갑이야. 여러분이 갑이야. 내가 을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 집을 불태워버렸어.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 나한테 돈 달라고 하겠어? 아, 그렇게 하니까 또 쉬워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를 해줘 못해줘? 못해주죠.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걸 지금 얘기해. 그러면요 매도인은 매도인 줄고 매도인은 뭐란다? 채무자 자신의 의무를 면하고 줄고 그것은 뭐냐? 등기 의무 X. 왜요? 건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매수인 누구죠? 매수인 채권자죠. 매수인은 뭐란다? 채권자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한다? 그래 봐봐. 매수인은요 자기가 건물 불태웠으니까 등기는 못 받고 뭐만 줘? 돈만. 그걸 위험을 부담한다고 그래. 건물은 못 받고 돈만 줘.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건물을 받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잘못으로 건물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등기 달란 말 못하지. 그러니까 뭐만 해준다? 돈만 줘야 된다. 이것을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 됐죠 지금? 자, 23번 봐봐요.
다음 가운데 법률행위의 목적이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거 그렇게 돼 있어요?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거 후발적 불능 박스하고 관계가 없는 거 그만 뭘 물어본다? 원시적 불능을 찾아라. 원시적 불능.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뭐밖에 없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밖에 없죠. 여러분 봐봐. 이런 5번, 4번이죠. 전보배상이죠. 여러분 전보배상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손해배상을 전보배상이라고 그래. 알겠죠? 자, 그럼 34번이요. 불능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1번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해줬다. 아까 또 나왔네. 가등기. 가등기를 해준 것만으로는 이행, 불능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거짓 가짜니까. 그래서 이행 불능이 된다. OX, X. 그 다음에요. 민법이 규정하고, 이거 본 것 같은데, 이거 불능. 그럼요. 22번 똑같은 문제네요. 알았죠? 22번 똑같아. 그래서 이건 보지 말고. 됐죠? 자, 25번을 보세요. 다음 매매계약 중 효력이 뭐인 것? 무효인 것은? 이렇게 돼 있나요? 무효인 것은? 그렇게 돼 있어? 무효인 것은 봐봐. 여기 봐봐. 무효라는 것은 뭘 찾아라? 원시적 불능을 찾아라. 이 말이죠. 원시적 불능. 1번.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한 태우지에 대해서 체결된 매매계약.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한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2번. 이미 동그라미. 화재로 멸실 등으로 멸실, 이미 멸실이죠. 이것을 말한다.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2번이 정답이죠. 3번.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다소 부족, 다소 부족. 이것을 말한다. 봐봐. 일부가 불능이죠. 일부 불능.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때, 수량을 지정한 매매.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이다. 담보 책임. 알겠죠?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매매 목적물인 주택이 계약 체결 이후, 이후, 이후 그러면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유효. 그래서 이후 동그라미하고 유효인데, 이 말이죠. 유효인데. 후발적으로 유효인데, 제3자의 방화 줄고, 봐봐, 여기. 제3자의 방어를 말하냐 써 쌍방 귀책 사유 X 쌍방 귀책 사유 X다 이 말이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쌍방이 잘못했으면 유효인데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거기다 써 맨 끝에 말할 수 있냐 4번 맨 끝에다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 청구 X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없어. 왜요? 누가 잘못했으니까? 누가 잘못했으니까? 쌍 잘못이 없어? 을, 채무자, 을. 을이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대금을 청구 못해. 그것을 뭐라냐? 그럼요, 그것을 4번 옆에다 써야 되겠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알겠죠? 자, 5번.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이후 후발적이죠? 이후 그러면 후발적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증여했다. 매매 계약하고 또 증여했죠. 증여했어. 거기다 증여한 경우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 이중매매, 이중양도죠.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유효. 이런 봐봐. 거기다 써봐. 이중매매, 이중매매. 알겠죠? 이중매매는 여기서 원칙. 원칙은 유효. 원칙은 유효. 그 다음에 먼저 제2매수인. 제2매수인이 매이 매수인이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중요해. 적극 가담.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그럼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무효.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그런데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무효가 돼. 그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유효.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불능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다시 이제 여기 봐요. 적법성이죠? 그럼 여기 적법성은 뭐예요? 적법성. 적법성은 먼저 무슨 규정하고 무슨 규정하고 강행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규정하고 이미 규정하고요. 우리 오늘 공부했는데 오늘요 우리가 차고 사기 강박했죠? 이 중에서 이미 규정은 어떤 거예요? 차고예요? 사기 강박이에요? 이미 규정은. 알죠? 오늘 이미 규정은 차고. 차고는 이미 규정이다. 그러면 사기 강박은요? 사기나 강박은 뭐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은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강행 규정이니까 반드시 취소를 해야지.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내가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취소를 못하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착오는요, 이미 규정이란 말이죠. 그럼 두 사람이,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착각을 해도 취소할 수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취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는요, 우리 두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고 합시다. 약속을 했어. 그런데 내가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은 뭐예요? 법조문 그대로 해라 이 말이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면 취소해야 되죠. 반드시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임의규정은요, 법조문하고 달리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법조문이 뭐라고 나왔죠? 착오의 경우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달리 정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없다고 약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무슨 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그래서 강행규정은 주로 어디에 있다? 물권법에 있고, 임의규정은 주로 무슨 법에 있다? 채권법에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됐죠? 그 다음에, 강행규정은 또 무슨 규정이 있다? 효력규정이 있고, 무슨 규정? 효력규정. 그 다음에 무슨 규정? 단속규정. 이렇게. 그래서, 단속규정하고 효력규정은 뭐다? 법규정을 위반하죠. 이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공법적으로는 말 수 있다?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단속규정을 위반하죠.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공법적으로는 말 수 있다?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사법적으로, 사법. 사법적으로는 뭐가 된다? 유효, 무효? 무효. 여기는 사법적으로 유효, 무효? 유효. 이걸 여러분 무조건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요.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 차이는 효력규정을 위반해도 무효, 단속규정을 위반해도 유효.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단속규정은 뭐? 법을 위반해도 사법상으로는 유효. 알겠죠? 여기는 뭐가 있다? 사법상 유효하는 게 뭐? 무허가. 무허가 뭐다? 음식점. 그다음 무허가 뭐가 있다? 숙박업.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중간.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알겠죠? 보증 가장 중요한 거다. 중간 생략 등기고. 그다음에 무효인 것이 있죠? 무효인 거. 뭐가 있다? 명의 신탁. 명의 신탁 이렇게. 그다음에 뭐가 있다? 토지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이러면 가장 많은 건 명의 대여. 명의 대여 이렇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 초과. 초과는 초과.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알겠죠? 초과하는 거. 현저히. 현저히. 현저히 고율. 고율의 이자 약정. 이자.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 이렇게. 알겠죠? 현저히 고율.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 약정.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하나는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아닌 자가요. 그걸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해.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사하고 동업해서 병원을 설립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설립하면 그것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료법 위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율락녀 있죠? 율락녀. 어? 율락녀요? 아니. 죄송해요. 율락녀. 율락녀가요. 선불금 받은 거 있잖아요. 선불금. 선불금 받은 거 있잖아요. 선불금. 율락형이라고 해서 포주한테 선불금 받은 거 있죠? 그건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 또 뭐가냐면 여기요. 공익법인이 있죠? 이 공익법인이요. 공익법인은 뭐죠? 그 학교 같은 데죠?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 교육부 장관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냐?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돼? 허가.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이런 것은 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이건 암기하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잘 나온 게 이게 명의신탁 토지거래가 자주 나왔고요. 초과 중개 수수료 희한하게 우리가 공유중개사인데요. 우리라는 시험 안 나고 사법고시 시험에 나 우리 시험에 안 났어.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 내가 왜 이 두 개를 묶 거냐면 초과하는 부분하고 이자율이요 고율의 것은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그 초과하는 것은 반환 청구. 그러니까 여러분요. 중개 수수료를 만약에 10만 원인데 13만 원 주죠? 3만 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요. 여기 유령이하고 변호사법 위반. 알겠죠? 이렇게. 이거 주무관청 이번에 올해도 또 났어. 올해도. 또. 이거 두 번째 났단 말이죠.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26번은요. 1번.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자금 줄고 도박자금. 도박자금 103조 위반이죠? 도박자금을 자신의 A토지로 대신 갖기 위해서 체결된 대물 변제 계약. 이런 봐봐. 도박자금 있죠? 여러분, 도박자금은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요. 무효이고, 도박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죠? 변제 약정. 변제 약정도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요. 둘 다 똑같이. 그러니까 도박자금도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변제하기로 한 약정도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돼. 됐죠 지금? 그래서 다 무효가 돼. 대물 변제는 뭐죠?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이 말이죠. 자, 2번.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에이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하여 갑이 직접 등기해 주죠. 이걸 말한다.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 알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써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라고 얘기해요. 중간 생략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미등기 전매. 이것도 이것은 유효가 돼. 그래서 거기다가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 유효 이렇게. 자, 계약서에는 A 토지로 표시 동그라미, A 동그라미 표시 동그라미 갑을 모두 B 토지로 매매할 의도 B 토지 동그라미 매매할 의도로 체결이죠. 체결은 뭐죠? 써. 매매 계약을 체결은 언제죠? 의사 일치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일치를 해야 계약이 체결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죠? 지금 원래는 B토지로 계약서가 작성됐는데 실제로는 A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일치가 있다 이 말이죠. 의사의 일치를 무슨 주의라고 한다? 의사주의. 봐봐. 의사의 일치를 뭐라고 한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요. 뭐가 무효? 표시는 무효. 뭐대로 있다? 의사대로. 그러니까요. B토지에 대해서 계약이만 한다. 계약이 뭐래? 성립한다. B토지. 알겠죠? B토지에서 계약이 성립을 해. 자, 그럼 4번이요. 4번은 국유재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거기 출구라고 그랬죠. 국유재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봐봐요.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요. 자기 이름으로 국가재산을 취득을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국가재산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 이름으로 국가재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강행법규를 어떻게 한다? 직접적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직접적으로 위반하면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취득을 못하니까 누구 이름으로? 제3자 이름으로 취득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을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이다, 간접적으로 위반이다?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탈법행위다. 이렇게 탈법행위. 이것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강행법규를 직접 위반하든 간접 위반하든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가 돼.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무슨 행위다? 탈법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그럼요. 두 번째 줄 보면 타인인 을명의로 했죠. 이것을 탈법행위다, 무효이다. 강행법규를 어떻게 위반했다?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조합의 조합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봐봐. 우리가 오늘 여러분 잠깐요 뭘 배웠냐면 여러분요 이런 걸 배웠죠.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잠깐 배웠죠. 대리권 남용은 뭐죠? 이게 본인 갑이 있죠. 본인 갑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병이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있고요. 여기 대리인이죠. 대리인요. 이러면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 대리행을 했는데 범위 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누구를 위해서? 대리권 남용은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누구를 위해서? 제3자. 제3자를 위해서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말한다. 대리권 남용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럼 대리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진다? 본인 책임이 원칙이죠. 본인 책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죠. 상대방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겠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이거란 말이죠. 이거 알겠죠?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뭐라 한다? 비진위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조합이 누구냐? 본인이고 조합장 을이 누구냐? 대리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조합의 조합장이 을과 짜고 조합장이 을이 뭐죠? 을이 상대방이죠? 상대방하고 짰단 말이면 짰다. 봐봐. 상대방하고 짰단 말은 이 상대방은요, 조합의 조합장, 이 사람 조합장이죠? 이 조합장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짜고 있단 말은 알았다, 이면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알면서도 그 돈을 누구한테 줬다? 조합장한테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죠? 그런데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짜고. 조합이 아닌 자신의 이익이죠. 대리인의 이익이죠. 이것을 말한다. 대리권 남용 이렇게. 조합 소유 A토지에서 체결한 계약이죠. 그러면 이것은 조합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조합에게는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효력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우리는 강행법규 이렇게 얘기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 사회적 타당성을 한번 보죠. 자,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이죠? 103조죠. 103조.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그런데 103조죠. 103조를 뭐라 한다? 사회적 뭐라 한다? 타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적 타당성. 그럼 103조는 사회적 타당성인데 먼저 뭐다?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죠. 사회 질서에 뭐가 된다? 위반되죠.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봐봐. 우리가 선량한 풍속하고 사회 질서 중에서 어디가 더 큰 개념이다? 사회 질서. 한마디로 이것은 사회 질서란 말이죠. 이것을 또 한마디로 뭐라 하면 공서양속이라고도 얘기해요. 공서양속.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건 우리는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반사회 질서 행위다.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은 그냥 법률적으로 해석하자. 그래가지고 선량한 풍속은 뭐다? 윤리, 도덕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사회 질서는 공익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윤리, 도덕의 문제가 뭐가 있다? 첩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첩계약을 해가지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그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첩계약을 해. 첩계약을 하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한테 아파트를 증여를 해. 증여. 증여를 했는데 여기서 등기를 한 경우가 있고 저당권 등기만 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첩계약이라는 것은 몇 조 위반이다? 103조에 위반이 된다. 103조는 뭐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되죠. 103조 위반이죠? 그럼 무효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한 세트라고 그랬죠? 746조, 73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이렇게 되잖아요.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런 불법이죠? 불법은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하죠. 원인이라는 것보다 원인은 계약, 계약을 원인이라고 하죠. 알죠? 여기 급여는요, 급여는 아파트를 주는 거, 이것을 급여라고 하죠. 그럼 반환 청구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 못 한단 말은 갑은 을 앞으로 된 증여,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를 못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되는 것이다? 첩이 소유자가 되죠. 첩이 소유자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이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저당권만 됐다, 저당권. 그러면 이 등기에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 돼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첩 계약은요, 본차가 사전 승인했다. 사전 승인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아, 그 다음에요, 부수적 약정이죠. 부수적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수적 약정. 이것은 뭐냐면, 본차가 사망하면 호적에다가 올려줄 게 이 말이죠. 이런 것도 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 하나 유효가 있는 게 딱 하나다. 뭐다? 첩계약을 하고 해소하고 여기다 뭐를 준다? 양육비. 그 다음에 또 뭐를 준다? 생활비를 준다. 양육비, 생활비, 이렇게요. 이것은 뭐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것만 유효가 된다. 다른 것은 다 무효가 돼, 첩은. 그 다음에 여기요. 공익하고 반대가 되는 게 뭐다? 사익이다, 사익. 사익과 관계된 것은 103조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익과 관계된 게 뭐가 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무슨 계약서를 쓴다? 다운계약서, 양도소득세 회피. 그 다음에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망해서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 면탈이죠. 그 다음에 투기의 목적, 투기. 투기를 하기 위해서요. 투기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세입자 입주권을 15매나 매입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거 투기의 목적. 그 다음에 뭐냐면 상속세를 회피, 상속세.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 명의를 맡겼다 이 말이죠.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뭐다? 다 공의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강제표 면탈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이제 103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구별하는 거죠. 어떤 말이 나오면 무효고 어떤 말이 나오면 무효가 아닌가. 먼저 일정 기간이란 말이 있어요. 일정 기간.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온다? 평생 동안 또는 뭐라고 한다? 일생 동안 이런 말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 하지 않는다? 이혼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조건 뭐가 된다? 위반이 된다 이 말이죠. 일정 기간을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봐봐,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요, 남편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요 자기 아내 명의로 바꿔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 왜냐? 아, 둘이 아직은 이혼하지 않고 이제 용서해 준다 하니까 그 용서해 주는 대가로 내가 나도 뭔가를 변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냥 내 아파트 이름을 바꿔줬는데, 명의를 바꿔줬는데 자기 앞으로 아파트 명의가 있다 해서 자기 멋대로 처분하면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하려면 합의하고, 만약에 너 마음대로 처분하고 싶으면 내가 또 바람 피워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헤어질 거 아니에요? 이혼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너 마음대로 처분해라 말이죠. 그러니까 처분을 못하는 것을 평생 동안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효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3년 동안, 5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동안은 너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132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정 기간 괜찮다.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괜찮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러면 아까 우리 강박이라고 했죠. 강박. 강박은 원래 뭐가 된다? 취소. 또는 뭐가 될 수 있어? 무효. 또는 뭐가 될 수 있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 기억나나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제한. 그러면 취소예요.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두 마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또는 뭐다? 또는 극심. 기억나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무효가 돼. 그 다음에 진이 있는은 뭐죠? 진이 있는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런 말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진이 있는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말이 나오면 진이냐 비진이냐 할 때는 무조건 뭐가 된다? 진이 있는이다. 강박은 아무 말에서 무조건 뭐다? 취소다.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 있으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요, 사찰이죠. 사찰. 사찰의 존립, 존립의 필수불가결. 필수불가결한 재산, 필수불가결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재산을요 증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불교 사건인데요. 뭐죠? 이리에서 있어. 익산인가 에서 있던데요. 그 원불교 절이 있는데 그 절이 고등학교인가 뭐 온강도학교한테요, 자기네 절의 재산을 다 증여를 했어요. 그럼 다 증여하면 절도 없어져야죠. 근데 절은 자기네들이 갖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절만, 절 건물만 놔두고 다 증여한 거예요. 그럼 절이란 게 뭐예요? 신도들이 와가지고 수련도 하고 수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가 다 증여를 했으니까 건물 빼고 나머지는 다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니까 저 신도들이요, 이 절에 들어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땅이 남의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 절도 없어져야죠. 그러니까요, 사찰의 절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은 남겨놓고 증여해야지. 최소한 것은 남겨놓고, 길어도 남겨놓고 해야지. 다 증여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뭐냐면,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몇 번 얘기했죠. 돈, 그 다음에 대가, 그 다음에 뭐 반대 극부,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다 이렇게 했죠. 무효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 있어도 돈이다 대가다 반대 극부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무효가 돼. 그래서 여기서 뭐냐, 첫 번째마다 공무원한테 뭐라 한다? 공무원한테 청탁을 안 되는, 공무원한테 청탁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대가로 돈을 주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이런 무조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행정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요. 진정서 제출해서 치하를 해줄 테니까 돈 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해줘. 허위로 진술해준 대가로 돈 달라. 돼? 안 돼? 안 된다. 네 번째는요, 도박자금. 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보험금을 부정취득이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을 들었다. 부정취득.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우리가 뭐 많죠. 뭐죠? 산업 스파이죠. 회사의 기밀을 빼주는 대가로 돈 받기라는 거. 근로자고, 노동조합의 조합장하고 회사하고요. 임금 인상폭을 줄여주는 대가로 노동조합의 조합장한테 돈을 주기로 한 경우요. 이런 것들이 다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뭐 여기저기 다 들게 된다. 아무튼 돈이란 말이 있으면 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뭐냐? 위약벌약정. 위약벌. 위약벌약정. 위약벌. 알겠죠? 그 다음에 노태우 비자금. 여러분, 노태우 비자금은 103조 2반으로 무효예요. 비자금. 주지직을요, 3억 주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럼 무효예요. 그 다음에 첩계약이죠. 첩계약. 첩계약하면 그건 무효예요. 알겠죠? 무효잖아요. 그 다음에 증언이요. 증언의 대가요. 증언의 대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문제가 돼요.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저히 과도하다. 현저히 과도하다. 과도. 과도하다. 그때 103조 위반이 돼요. 알겠죠? 비자금, 노태우가 비자금 200억을 모았다면 그건 무효예요. 그런데 이것을 쌍용그룹 김성은한테 숨기기 위해서 은익하게 해서 임치하죠. 임치. 이것은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주지직 3억 주고 산 거 그건 안 돼요. 그 주지직을 산 사람을 그 절의 주지로 임명해서 임명행위, 주지 임명행위, 이것은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첩계약하면 안 돼요. 첩계약을 한다? 해소하면서 양육비하고 생활비를 주기로 했다?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증언의 대가가 문제가 되죠. 증언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103조 위반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은 통상적으로, 통상적이라는 것은 보통적으로 용인되는 정도, 그것은 괜찮아, 괜찮아.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초과하는 것은 103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 변호사가요, 우리는 성공보수금 약정, 성공보수금. 성공, 우리가 변호사한테는 가면은 맨 처음에 수임료 주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만약에 소송에서 성공하면 또 성공보수금 달라고 그래요. 웃기죠? 자기가 이래놓고 자기가 성공해서 돈 달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지, 그러면. 지금 성공보수금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성공보수금 약정이 형사사건이다. 형사사건은요, 10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사사건. 그런데 민사사건? 민사사건에서는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민사사건은. 형사사건, 우리 시험은 여기 나왔어. 다른 국가 오시면 다 형사사건이 나왔어. 형사사건은 위반될 여지가 있다. 알겠죠? 민사사건은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성공보수금 항상 이것을 비교해서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103조의 위반이냐 아닌 것은 위반의 판단 시점. 판단 시점은 언제 기준하냐? 계약 체결 당시. 체결 당시.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작물인 걸 몰랐어.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작물인 걸 알았어. 그래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죠? 체결할 때 위반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도 그것은 위반이 아니다. 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103조 위반으로 하는 것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 여러분, 절대적 무효란 말은 선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제3자도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여러분요, 103조에 관한 건 모두 다 얘기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한두 개가 더 있긴 있어. 뭐,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있죠. 지방자치단체. 원주시청이요. 원주시가요. 원주시가 골프장, 누가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자기네들이 뭐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부리똥 기능 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기부금을 내라고 하는 거. 돼, 안 돼? 안 되죠. 국가는 허가를 내주면 내주고 말해야지. 그런데다 부과는 달면 안 돼. 돈 달라. 돈이잖아. 기부금.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 보면, 우리가 원주시청이나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원주시, 시 소유 땅이 있고 서울시 소유 땅이 있잖아요. 이런 시청의 시에 속하는 소유의 땅을 일반 개인한테 처분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지켜야 돼요. 그 절차를 반드시 따라가지고 그걸 처분해야 돼. 그런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냐하면 개인 땅도 아니고 국가 땅이고 시유지잖아요. 자기 멋대로 처분하면 아까 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쓸데없이 사는 사람만 유리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절차,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뭐라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경매 절차를 거치죠. 공매 절차.
그래도 어떻게 한다?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단 말이죠. 두 사람 이상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지, 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처분했다.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하는 건 뭐다? 우리가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다른 단체에다가 기부금을 내도록, 기부금, 돈이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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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판례가, 여러분 나중에 책을 보면 알겠지만 희한하게 막 정리해놨어. 그렇게 정리하면 끝도 없어. 알겠죠? 지금 내가 정리한 대로 뭐냐, 이거죠. 먼저 첫 계약이다. 그 다음에 공의냐, 사익이냐. 일정 기간이냐, 평생 동안. 그 다음에 강박은 세 가지다. 취소냐, 무효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냐,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돈하고 관계돼, 돈.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돈이란 말이고 대가 반대급이 나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그냥 무료라고 보면 돼. 알겠죠? 무효인데 아닌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성공보수금이 민사사건인 경우는 괜찮은데 형사사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판단은 언제로 한다? 계약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작물인 걸 몰랐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작물인 걸 알았다 이 말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처음에 몰랐으니까. 무슨 말이죠? 절대적 무효로서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도움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3조의 위반인 경우는 불법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27번 한번 봐봐. 반사회적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반사회적 법령이 무효.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선의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2번 첫 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소유권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어떤 경우를 할 수 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 등기가 된 경우는 말소 청구 가능 이 말이죠. 거기다 써봐. 근저당권 등기 옆줄 놓고 말소 청구 가능 이렇게. 알겠죠? 자, 3번은요. 반사회적 법령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 동그라미 추인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에서 유효하게 된다. 유효 동그라미 유효다 아니다. 아니다. X. 유효가 될 수가 없다. 추인할 수 없다. 4번. 명의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처분한 경우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명에 뭐라고 했다? 적극 가담. 아까 뭐라 했어? 이중 매매에서 이러면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적극 가담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무효가 돼. 무효. 무효. 유효이다 틀렸죠. 무효. 그다음에 5번은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공익이다, 사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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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의 근저권 등기를 했다, 사익이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럼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 되어 있죠? 거기다 이런 뭘 써야 돼요, 여기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따온 계약서, 투기의 목적으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 다. 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뭐냐 써? 28번에 제목이 다 써. 거기다가 이중매매라고 써. 이중매매. 28번에 제목이 이중매매인데 여기서는 약간 여러분요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죠.